안녕하세요. 쪽파 한 단 사서 실컷 먹고 종구 없이 뿌리를 잘라서 쉽게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 흑쪽파 한 단을 준비했어요. 굵은 쪽파 위주로 하나씩 떼서 분리해주세요. 굵은 쪽파를 심어야 쪽파가 더 굵고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. 새 뿌리가 나와서 더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잔뿌리를 짧게 잘라주세요. 아래쪽을 가볍게 털어주고 상한 잎이 있다면 떼어주세요. 뿌리 시작되는 시점부터 약 7cm 잘라주세요. 키친타올을 깔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3일 정도 말려주세요. 딸기대야에 인두기로 구멍을 뚫어주세요. 바닥에 깔망을 깔고 블랙마사토 중립을 조금 깔아주세요. 텃밭 채소용 배양토와 마사토 소립 비율을 7:3으로 해서 잘 섞어주세요. 저는 집에 배양토가 없어서 상토로 했어요. 쪽파는 과습에 약하므로 물 빠짐을 좋게 해야 물러서 가버리지 않고 잘 자랍니다. 위쪽을 3cm 정도 올라오게 5cm 간격으로 심어주세요. 넓은 단분이나 노지 텃밭이 있다면 15에서 20cm 이상 간격으로 여유있게 심어주세요. 이 딸기대야 하부는 좀 낮아요. 뿌리가 충분히 뻗을 수 있게 깊이가 좀 더 깊은 화분이면 더 좋아요. 물을 주세요. 과습 방지를 위해서 물 한 컵만 줬어요. 1일 후입니다. 쪽파 새순이 조금 올라왔지요. 1주 후입니다. 약 3.5cm 자랐어요. 2주 후입니다. 흙을 파보니 손가락 두 마디 이상 말라서 물을 줍니다. 물이 화분 바닥으로 빠져나오지 않을 정도로 물 두 컵을 주세요. 쪽파는 해와 바람이 잘 통하는 노지에서 더 잘 자랍니다. 베란다에서 키우신다면 해가 잘 비치는 창가에 두고 바람이 잘 통하게 낮에는 창문을 열어주세요. 3주 후입니다. 훌쩍 자랐지요. 한 달 후입니다. 흙을 살짝 파고 달걀 껍데기 천년비료 듬뿍 한 스푼을 주세요. 달걀 껍데기 천년비료를 주면 뿌리가 튼튼하게 되어 더 잘 자라게 되며 잎끝이 마르는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. 고정 댓글에 달걀 껍데기 천년비료 만드는 법을 올려둘게요. 거름이나 비료는 날씨, 온도 등으로 인한 성장 정도에 따라 2에서 4주에 한 번씩 주세요. 흙을 살짝 덮어주세요. 물이 화분 바닥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듬뿍 주세요. 저층이라 베란다 난간 거리대에 올려두었어요. 3월 중순이 지나서 날도 따뜻해졌고 이제부터 물을 듬뿍 주어도 됩니다. 실내 베란다 텃밭에 깊은 화분에 심었다면 물을 듬뿍 주지 않아요. 한 달 이후에도 쪽파가 성장하는 모습과 재배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. 귀한 시간 내시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